채널 뉴시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가물론 뉴시스 국제부장 최명수입니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11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른바 알 아크사의 홍수라는 작전명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지난해 10월 7일이었죠. 지난 일요일, 그저께 밤이죠.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와 첫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CNN 등은 이를 이스라엘 하마스 간 가자 전쟁의 중대 기로라고 진단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극우 연립 정부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촉발된 양측의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측의 피해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때 하마스는 약 1200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했고 251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117명이 그동안 석방되어 살아 돌아왔고 37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남은 인질이 97명인데 이 가운데 33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64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가 지난 3월 초였죠. 집계한 가자전쟁 사망자는 3만 63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5%가 여성과 어린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있는 한 땅굴에서 미국인을 포함한 인질 6명의 총상으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정을 종용하고 있던 터에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자 분노에 찬 이스라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인질 석방과 휴전협상에 미온적이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즉각 휴전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희생자 추모를 위해 노란 리본을 단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을 둘러싸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죠. 말을 탄 경찰은 물대포와 섬광탄으로 진압했습니다.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라, Bring them home now 라는 플래카드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 히스타드로트는 어제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벤구리온 공항의 출발 항공편도 중단됐었죠. 시신이 아니라 휴전협상을 원한다며 파업을 했지만 이스라엘 법원이 총파업 종식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위의 주최 측인 이스라엘 인질 실종자 가족 포럼은 이날 최대 70만 명이 테라비브 등 전국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부에서 50만 명으로 추산했고 이스라엘 언론은 20만 명에서 4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해 보도했습니다. 가자 전쟁 시작 후 최대 규모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휴전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그만하라는 이야기죠. 네타냐후는 여전히 마이웨이입니다. 그동안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 괴멸이라는 목적 달성과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을 따라 14km 정도 연결된 필라델피 회랑을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2일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하마스 괴멸이라는 전쟁의 목표 달성은 필라델피 회랑을 거쳐 달성된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필라델피 회랑을 계속 장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을 필라델피 회랑을 통해 빼돌리면 안 된다는 주장이죠. 네타냐후의 마이웨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지난 1일 내각회의에서 인질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러면서까지 필라델피 회랑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은 도덕적 수치다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마르 벤그리브 안보장관, 베랄젤 스모트리치 재무장관도 하마스의 유화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면 내각을 탈퇴하겠다 라면서 이제 네타냐후의 으름장을 놓고 있죠.
두 장관이 내각에서 나가면 연정은 붕괴됩니다. 이들은 네타냐후 연정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축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막는 데 앞장서고 있고 법원에 총파업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하마스가 있고 북쪽 국경에는 적대적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복수전을 노리고 있죠. 서한지구에는 유대인 정착민들을 향한 테러 위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이란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한 데 대한 이란의 보복 위협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위와 유사한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잦아지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당장 백기를 들지는 않겠지만 한껏 고조된 비판 여론에 사그라들지 않으면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CNN은 시위대가 경찰에 얼마나 용감하게 맞서는지가 잠재적 변화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 압력에 맞서 노조가 얼마나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지가 전환점의 추진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정치 분석가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서 협상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내고 포로들을 해방하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에게는 그의 개인적 정치적 삶이 이스라엘 포로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마스도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온건파 지도자의 사망으로 최고 권력을 손에 넣은 야히야 신와르는 이번 전쟁 발단이 된 10월 7일 공격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60여 명의 생존 인질을 잡고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의 전망은 암울하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인질 석방 기회는 희미해지고 있다고 내다박았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제부터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을 순방한다고 합니다. 첫 방문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이슬람 사원 이스티클랄 모스크가 있고 바로 옆에 카톨릭 대성당과 지하로 연결된 길이 28.3m의 우정의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이 터널을 이슬람 성직자와 함께 둘러보고 종교 간 화합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뿌리 깊은 갈등도 우정과 화합으로 방향을 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